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i의 값을 해킹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는 30이죠. 이대로 출력하면은 이게 뭐예요? 30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i가 50이 나오게 하려면 당연히 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i의 값을 바꿔보란 뜻입니다. 자, 이걸 알려면은 이제부터 좀 약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 어렵다는 포인터의 시작입니다. 이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은 쉽게 나갈 수 있어요. 자,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CPU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죠. 기계의 언어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계어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 언어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기계가 사용하는 기계어라는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계한테 말 시키려면은, 명령 시키려면 여러분이 기계어를 배워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자, 여러분이 중국 가는데 중국어를 배우고 가야 될까요? 중국어 번역 어플을 가져가면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언제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갈 일은 없겠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중국 여행을 잘할까요? 중국어 어플 쓰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뭐 당연히 중국어 전공자라던가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중국 가서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재밌게 놀겠죠. 하지만 네. 중국어 어플 쓰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여러분 기계어를 배워야 돼요. 기계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뭐 기계어 말고 어셈블리라는 뭐 단계가 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자 컴퓨터는 무조건 0하고 1밖에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이 네, 이런 언어를 배워야 돼요. 못 배우겠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게 뭐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뭘 만들자? 우리가 번역기를 하나 만들자. 번역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어떤 말을 하면 뭐예요? 얘가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 컴파일이 뭔지 볼게요. 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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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컴파일. 다른 부호로 번역하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얘가 뭐예요? 컴파일러라고 해주는, 컴파일 해주는 역할.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보통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어떤 뭐죠? C 언어 컴파일러인 거예요. 얘한테 뭘 줘야 돼요? C 언어로 된 프로그램 갖다 주면 얘가 뭘로 바꿔준다? 기계어로 바꿔준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걸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자, 얘가 컨트롤 엔터 하면 얘가 뭘로 바뀐다? 기계어로 바뀌고 얘가 실행이 됐는데 자, 얘를 실행할 때 뭐가 필요하죠? 메모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몇 바이트가 필요해 보이세요? 4바이트는 필요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 컴퓨터에서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하죠? 바로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합니다. 여러분의 OS가 운영체제가 이제 메모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간추려 설명하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이 메인 함수가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서 메모리를 구걸하죠? 운영체제 찾아가서 메모리 구걸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운영체제가 얘를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견적 나오죠? 몇 바이트면 되겠어요, 얘는? 4바이트 하나 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함수 실행하려면 몇 바이트 필요해요? 8바이트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자, 자, 이 함수 실행하려면 몇 바이트 필요해요? 얘 4바이트, 얘 4바이트, 얘 몇 바이트? 9바이트.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4바이트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미 있는 4바이트에 할당을 시켜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공간을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다? 4바이트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여러분 뭐다? 여러분이 컴퓨터 살때 램의 크기는 정해져 있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컴퓨터를 끄던 얘는 4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의 공간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찾아가면은 운영체제는 뭐다? 이미 있는 땅을 새로 4바이트를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넓은 공간 중에서 뭐예요? 이 공간을 딱 잡은 다음에 걔한테 뭐예요?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엄청난 게 많다 해볼게요. 제가 둔산동 땅을 다 샀어요. 그럼 둔산동이라는 공간이 생긴 게 아니죠. 뭐예요? 그냥 그게 내가 쓸 수 있도록 나한테 할당된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자, 잘 보세요. 이게 뭐다? 나는 4바이트를 저장할 거고 거기다 30을 넣겠다. 그러면은 운영체제가 이 i라는 변수랑 특정 공간이랑 연결을 해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30을 넣으면 실제로 30은 어디 저장된다? 여기 저장돼요. 그리고 10진수로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2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거를 i2라고 해볼게요. i1, i2.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얘는 뭐냐면은 주소라고 읽히시는 거, 주소. 리얼 주소, 리얼 주소. 자, 이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 그럼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뉘죠? 뭐 이쪽이 뭐 강원도. 그다음 뭐예요? 뭐 서울. 뭐 경기도. 그다음 또 뭐죠?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라남도, 전라북도 어디 어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메모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는 여러분 행정구역 단위가 어떻게 나뉠까요? 행정구역 단위가 바이트 단위로 나뉩니다. 이해되시나요? 바이트. 자, 그렇다면 맞춰 보세요. 내 램이 80바이트짜리다. 그러면은 내 램에 방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80개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리고 첫 번째 방번호, 두 번째 방번호, 세 번째 방번호. 자, 이 방이 우리나라처럼 뭐 충청남도 무슨 리, 무슨 뭐 이렇게 안 해요. 여기 방번호는 뭐예요? 방 주소는 그냥 0이에요. 그럼 옆방의 번호는 뭘까요? 옆방 주소는 1. 옆방 주소는 뭐예요? 2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이런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는 뭐냐면은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지역 변수는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메모리도 여기 몇 가지 나라로 나뉘어요. 그 위쪽 지역과 요 그 중간 지역과 아래 지역으로 나뉘는데, 되게 지금 제가 간추려 설명 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힙이라는 걸 부르고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스택 나라라고 부릅니다. 스택 나라. 스택 나라는 공간을 어떻게 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입주를 어떤 사람이 변수가 들어와요. 변수가 이렇게 랜덤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실행해볼게요. 이거를 잘 보세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이시죠? 자, i1의 주소는 지금 어때요? 방번호가 제가 위가 몇 번이라고 했어요? 위가 0번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딱 봐도 이거는 위쪽 지역에 대한 주소일까요? 아래쪽 지역에 대한 주소일까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보니까 아래쪽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빨리 만들어졌어요? 뭐가 더 먼저 만들어졌죠? i1이에요? i2에요? i2죠? 아, 죄송합니다. i1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쵸? 자, 그런데 먼저 만들어진 게 더 밑에 깔려있나요? 위에 깔려있나요? 32고, 자, 그리고 맞춰보세요. 얘는 왜 두 개가 4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자, 간단한 겁니다. i1이 지금 여기 공간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메모리 공간에서 맨 밑에 지역에서 뭐다? 몇 칸을 써요?
1, 2, 3, 4. 자, 여기 방번호가 뭐라고요? 32번. 그러니까 이게 I예요. I1이 여기 깔려 있고 그 위에 뭐가 깔린다고요? 제가 스택이라고 했잖아요. 스택이 뭐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스택이죠. 그럼 맨 처음에 I1이 맨 밑에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I2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 주소가 뭐예요? 32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주소가 뭐예요? 33이겠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34. 여기는 뭐예요? 35겠죠? 자, 여기가 32면은 잘 보세요. 여기는 뭐겠어요? 31.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가 뭐예요? 위가 0이고 그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자, 여기가 32면은 여기가 뭐다? 31.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30. 여기는 뭐예요? 29. 그럼 여기는 뭐다? 왜 여기가 28인지 이해되셨나요? I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위에 뭐가 쌓인 거예요? I2가 쌓인 거고, 그럼 만약에 잘 보세요. 왜 4가 차이 난 거죠? 인트는 몇 바이트짜리니까? 4바이트짜리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를 쇼트라고 바꾸면은 과연 이 둘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자, 오늘 좀 설명이 많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메모리가 있어요. 이 메모리 관리 누가 한다고요? 운영체제가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의 나라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맨 위에 나라, 중간 나라,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나라. 이 마지막 나라 이름은 뭐예요?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지금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이런 지역 변수들은 어디 저장된다? 스택에 저장된다. 바꿔 말하면 이런 함수들이 실행되려면은 어디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스택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네. 자, 이 메인 함수가 누굴 찾아가요? 운영체제 찾아가죠. 운영체제 찾아가면 운영체제가 얘를 뭐예요? 견적을 내리겠죠. 몇 바이트면 충분해요? 어, 얘 2바이트, 얘 2바이트. 그런데 과연 운영체제가 2바이트를 여기, 여기 이렇게 줄까요? 이렇게 줘도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장 이 컴퓨터 사용자가 갑자기 배그를 키고 롤 키고 뭐 딴 거 다 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게 도화지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은 그림을 효율적으로 그리려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코끼리 그려달라고 했어요. 코끼리 여기다 그리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나오는구나. 네, 코끼리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자, 코끼리를 네,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메모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화가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려달래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그리겠어요. 그 다음 요청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 다음 요청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그린 거예요. 또 하나 그려달래요. 여기다 그렸어요. 또 하나 그려달래요. 여기다 그렸어요. 또 하나 그려달래요. 여기다 그렸어요. 근데 저 이번에 이만한 녀석을 그려달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녀석이 들어갈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면적만 따지면은. 근데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지금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를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뭐다? 굉장히 방어적으로 메모를 잡았으면은 이렇게 큰 녀석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메모리를 아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붙여놨다 안 붙여놓는다? 붙여놓는다. 떨어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크죠? 밑에 깔린다. 이것도 왜 밑에 깔리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밑에 안 깔리면 어떻게 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떠한 그런 전략 없이 그냥 붙여놓긴 하는데 제가 가운데다 붙여놨다 해볼게요. 이렇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야 되는 게 있다 해볼게요. 요만한 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뭐다? 최대한 구석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스택인 거예요. 맨 밑에 깔리는 거. 자, 참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앞에 제가 검색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큰 마을 내거리라고 검색할 거예요. 큰 마을 내거리. 큰 마을 내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게요. 큰 마을 내거리.
자, 그 다음에 지도 더보기를 눌러서 큰 마을 내거리가 있네요. 여기가 대덕대로 167, 오케이. 자,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큰 마을 내거리라고 하면은 어딘지 알잖아요, 그쵸? 요 앞에 큰 사거리 보이시나요? 우리 학원 앞에 있는 거기가 큰 마을 내거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큰 마을 내거리라고 할게요. 자, 얘가 리얼 주소가 아니에요. 얘는 뭐다? 진짜 주소에 대한 별명이고 그 좌표에 대한 진짜 주소는 뭐다? 이거라고 해볼게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대전 사람들끼리 큰 마을 내거리에서 보자 이렇게 하지? 서구 대덕대로 167번 길에서 보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럼 친구가 뭐예요? 이거 네이버 주소에서 검색해 볼거 아니에요. 그쵸? 검색을 해봐요. 그럼 나온단 말이에요. 찾아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걸로 할까요? 그쵸, 일단 이게 좀 편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실제 본명이 너무 길때 우리가 보통 줄임말 쓰는 것처럼, 네. 이게 좀더 편해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잘 보세요. 자, 어려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외국으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자, 여기 대학교가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요 앞에 이제 집들이 있어요. 상가, 그러니까 상가도 있고 주택가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잡아야 될까요? 먼 곳에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가까운 데 잡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집이나 골라서 나 여기 살래 할수 있어요? 왜 못하죠? 여기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 근처에 누구 찾아가죠? 공인중개사를 찾아갑니다. 맞나요? 공인중개사에 뭐라고 해요? 아, 저 방은 두개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요구사항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게 뭐예요? 2평짜리 방이 몇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종의 이게 요구사항 같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저는 메인 함수 실행하려고 하는데 저는 4바이트짜리 그큰방 하나랑 2평짜리 작은 방두개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총 8평짜리 방을 잡아야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방, 요 방, 요 방, 요 방이 잡혀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지금 여기 학교가 있다 해볼게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주택가인데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이상 요쪽에 원하는 공간이 있으면 요쪽으로 잡아주겠지만 요쪽이 이미 쓰고 있으면 어딜 잡아줄까요? 갑자기 여길 잡아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길 잡아주겠죠. 그래서 스택이 여기 깔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일종의 공간에 대한 별명을 세개 지었다는 거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이 공간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진짜 이름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 주소를 외워서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외우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게 낫나요? 이게 낫죠? 다시 한번. 얘는 바로 뭐다? 특정 공간에 대한 별명이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주소에 대한 별명이에요. 주소. 그쵸?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거의 진짜 리얼 주소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은 제가 이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우리 목적이 뭐예요? int i는 30이고, 자, print i 해볼게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뭐 나와요? 30 나오겠죠. 그러면은 i는 뭐다? 50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요. 당연히 돼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값을 i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한번 이 값을 바꿔보래요. 자, 그래서 저는 전략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건 무시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p는 뭐냐면은 정수를 담는 게 아니라 이 곱하기가 뭐냐면은 주소값 담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큰 수 보셨죠? 그게 주소거든요. 그런 주소를 담는 주소 전용 변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p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면은 p는 어떤 공간을 4평짜리 그러니까 인트 공간의 주소를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i의 리얼 주소가 어디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겠죠.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요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i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큰마을 내거리에서 보자 이렇게 안 하고 야 서구 대덕대로 167번 길에서 보자 라고 해도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i라는 말 안 써도 i의 리얼 주소를 알아내면은 야 여기 있는 값 좀 바꿔자 이렇게 하면은 거기 그 실제로 i가 가리키는 공간에 그 값이 바뀌겠죠? 이해되시나요?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어떻게든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럼 몰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다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해볼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p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p는 i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p는 i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p가 원래 어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다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50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 이건 의미가 없고 자, 이 곱하기가 뭐냐면은 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자, p의 주소죠. 아, 죄송합니다. 그 p는 뭐다? i의 주소가 들어있죠. 자, i의 주소로 가면 뭐가 나와요? 4평짜리 땅이 나오겠죠? 그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30이 들어있는 4평짜리 공간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뭘 넣은 거예요? 50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50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설명 정리.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운영체제가 얘를 보고 아 너 4평짜리 땅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적절한 4바이트짜리 공간을 이 변수랑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30을 넣으면 실제로는 뭐예요? 그 거기에다가 40이 들어간 거예요. 그 연결된 곳에. 그렇죠? 그리고 걔는 뭐다? 엄연히 리얼 주소가 있습니다. 그 리얼 주소를 알아내는 게 바로 뭐예요? 얘예요. 얘. 그러면은 주소라는 큰 값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거는 뭐다? 주소 전용 변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소 전용 변수거든요. 네. 거기다가 담은 다음에 자 이게 뭐예요? 간다란 뜻이에요. 간다. 어디로? p로 간다는 게 아니라 p 안에 뭐 들어있어요? i의 주소 들어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철순의 주소로 자 어디가 나와요? 너무 간단하죠? 철순의 주소대로 간다라고 하면 어디가 나온다? 그쵸? 자 지금 여러분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 자체는 뭐예요? 공간에 대한 주소죠. 근데 시어너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뭐가 나와요? 가는 거예요. 예. 네. 가면 뭐가 나올까요? 4평짜리 땅이 나오겠죠. 4바이트짜리. 거기다가 뭘 넣는 거예요? 5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다?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을까요? 경성 큰 마을에 리얼 주소를 안 한 다음에 제가 야 친구한테 여기로 와 라고 한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없다. 자 이걸 굳이 왜 쓰는지 지금은 모르겠죠. 근데 네, 지금은 일단 모르셔도 되고 지금은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뭐다? 리얼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이런 변수를 통해서 그런 주소를 잠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를 써서 어떻게 한다? 그 주소로 갈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은 다른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